신기했던 거는 피구공 사이에 싱글이 끼어 있어서 험싱엄이 아니고 피싱피. 피싱피였거든요. 오늘은 싱글 없습니다. PP예요, 오늘은 PP. PP. 왜 시진핑이 생각나는 거야? 시진핑. 미치겠네. 시진핑. Gear Times. 예, 멋진 디안젤리코 기타입니다. 아, 네.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피구공 픽업. 거기에다가 암까지 달려서 나왔습니다. 네, 퍼즐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씨가 지금 들고 있는 기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네, 디안젤리코의 저희가 뭐 여러가지 모델들을 했습니다만 이 베드포드라는 이름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베드포드가 영국 잉글랜드 베드포드셔주에 속한 도시 이름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요 이름 자체가 디안젤리코 기타 많이 했지만 좀 익숙하진 않잖아요. 근데 예. 제가 하긴 했어요. 예. 이걸 그때 시그니처로 먼저 했었습니다. 그 밥 위어라는 기타리스트 시그니처로 했었는데 47년생 기타리스트고요. 맞아요. 기억 날듯날듯. 네,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네, 굉장하신 분이고요. 로버트 홀 위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킹피쉬 그리고 밥 위어 밴드에서 활동을 했었던 그때 이제 베드포드 모델로 저희가 선생님이랑 같이 리뷰를 했었고 점수는 74.5점 준수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잘 나왔네요. 165만 원이었고요. 시그니처 가격이 좀 있고 이번에는 125만 원 저렴하죠. 아, 완전했네. 네. 형태는 이제 같이 생겼고 네. 선생님 한주평 원로 코미디언. 네. 저는 피안젤리코 이렇게 들었어요. 피구공 소리. 너무 좋아. 그때 신기했던 거는 피구공 사이에 싱글이 끼어 있어서 험싱엄이 아니고 피싱피. 피싱피였거든요. 오늘은 싱글 없습니다. PP예요, 오늘은 PP. PP. 피싱피는 피싱피 너무 너무 독특한 조합이어서 네 피싱피 왜 시진핑이 생각나는 거야? 시진핑 미치겠네 시진핑 생각났어 와 어. 피싱피에서 어. 시진핑으로 네. 가면 어떡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나만 이상한 시진핑 겁니까? 기타 좋습니다 시진핑 기타 오늘은 저기가 없어요 PP 싱글 업공의 PP입니다 125만원 스펙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97.5cm 무게는 3.45kg 두께는 42+2mm 12프렛 뒷돌레는 75mm입니다 그 바디는 베이스우드 사용했네요 베이스우드에 네. 글로스 피니쉬 들어가 있고요 오. 넥은 메이플입니다 C쉐입 넥에 사틴 피니쉬 그리고 헤드머신이 그로버 109 슈퍼 로토매틱 헤드머신으로 되어 있고요 너트는 PPS 너트 42.86mm로 네. 들어가 있고요 스트링 게이지는 010 사용하고 네. 있습니다 5방콜 지판의 지판 공률반 지름은 356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프렛 미디엄 빈티지 니켈 실버 프렛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던컨 디자인드 피구공입니다 PP 컨트롤은 원 볼륨 원 톤의 3웨이 픽업 셀렉터 가지고 있고요 크롬 튜노매틱 6포인트 트레몰로 네. 브릿지 들어가 오. 있습니다 저는 5방콜 아직도 어색해요 5방콜? 이게 뭔가 영어란 걸 알지만 너무 우리 한국 저기 한국말 같아 오방골 오방골 한국에서 오방골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죠 네, 네. 그렇죠 저는 이 던컨 피구공 픽업이 참 좋은 게 개성이 있어요 네 가운데가 아주 몽글몽글 둥글둥글하네요 오. 오. 오, 좋다. 좋습니다.
이 마샬 요거 걸렸을 때 살짝 크런치감이 살아있을 때 맛이 확 사네요 진짜. 좋아요. 여기서 톤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네. 요 상태에서. 네네네. 오, 이 맛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오. 펜더로 가보겠습니다. 야, 소리 재밌네요. 네. 오, 좋습니다.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125만원 어, 피구공인데 암 달렸고 어, 저는 약간 좀 다른 좀 제안을 드리면 혹시나 여전히 피신핑. 그 시진핑 그 제이락 좋아하시는 분 중에 네. 대표적인 밴드 있죠. 엑세팬도 있지만 루나씨라는 네. 일본 밴드 있잖아요. 거기에 쓰기조를 좋아하시는 분은 네. 쓰기조 시그네처가 구하기가 한국에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쓰기조가 피구공 픽업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암 달려 있는 요 세팅으로 해서 루나 씨 이 기타로 루나 씨 음악을 커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주 디테일한 듭니다. 또 추천 감사합니다. 어, 너무 예쁩니다. 좋네요. 좋아요. 이렇게 은총 씨가 이렇게 기타를 안고 치는데 인간하고 잘 어울려요. 진짜로 기타를 딱 안고 있는 사람. 명화 중에 뭐 그런 게 있다면 이 기타로 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예뻐요 기타가. 네, 맞아요. 기타 디자인 자체가 확실히 특색이 있다. 진짜 네네. 개선 넘치는 기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설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해드릴게요. 코어 근육의 중요성. 아, 코어 근육의 중요성. 그렇죠. 근데 뭐 전장르를 다 그 커버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제이락 한번 해봐라. 아, 제이락. 제이락 추천. 제이락 해봐라.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그 피구공에다가 마샬 물렸을 때 그 사운드 되게 좋았고요. 개인 올렸던 사운드도 좋았고 그래서 피구공 마샬 섞어만 좀 맛깔나는 소리가 나온다는 의미에서 피맛골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피맛골 우리 대학생 때 시진핑이 좀 생각이 나고 피맛골이 생각이 나고 난 오방골 보면 꼬방 동네 사람들 생각이 나. 아, 아저씨들이랑 큰일 났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좋아.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스쿼드 모양이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와. 총점 79. 은총 씨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8.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나랑 총점 78. 나랑 똑같아요. 간만에 똑같네. 항목이 똑같은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평균 점수는 78.33. 그리고 선생님과도 디자인만 1점 차이라고. 네. 그 25, 15, 15, 15가 다 넘고 합쳐서 75가 넘는 거의 80점이 가까이 되는 네. 마스터피스에 가까운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100만원 초반이니까 다른 것도 다 오히려 좀 플러스 요인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가격대 이 옵션에 이런 이런 디자인 그리고 디안젤코가 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리뷰하면서 느꼈던 그 안정감, 신뢰성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시작이 이제 27, 17 이러면 일단 아, 이건 운이 아주 잘 띄어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78.33으로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때 바비어 베드포드가 74.5였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뭐가 확실하게 상승을 했냐면은 이거 이제 그 시그니처 모델이기도 했고 165잖아요. 맞아요. 125잖아요. 네. 그 심지어 이건 2022년이잖아요. 네. 지금 기타 가격의 상승률이라 생각을 해봤을 때 맞아요. 이게 125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성비가 툭 튀어 올라간 거죠. 한 2점 튀어 올라가고 사운드 평가도 조금 더 좋고 약간 디자인에 대한 평가도 괜찮고. 야, 이거는 진짜 잘 팔릴 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거의 4점 가까이 오르는 엄청난 점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디안젤리코 오랜만에 봤는데 아주 멋진 기타 봐서 좋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바네즈의 2024 뉴 컬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멋진 아이바네즈 은총 씨와 함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